성대 예체. 박펠레의 말이 늘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주를 퍼부으면 반대로 일이 잘 풀립니다. 저주 신청이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용한 역술인들 못지않게 신청이 지금 쏟아졌고요. 저한테도 올 한해 잘 풀리라고 저주 좀 해주신다면? 뭐요? 저한테. 근데 요새 그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죠. 그게 저주에? 아닌가? 그건 모욕이잖아요. 저주. 아니, 당신한테 별 관심 없어요. 와. 온 세계가 저에게 관심을 갖겠군요. 최고의 저주를 또. 아, 야, 배성재는 친구라고 직거래로 저주받네.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고. 네. 복채는 어디로 드리면 되나요? 물어보신 분도. 108-20- 어? 저기 윤태진 씨한테 문자 왔대요. 아, 그래요? 저도 뭐라고? 저주 좀 해달라고. 저 윤태진 잊었습니다. 네네. 아. 모릅니다, 이런 사람. 몰라요? 1인 방송 시작했거든요. 춘튜브. 아, 진짜? 네. 에이, 거기 이제 레드오션이라는데. 안 될걸? 망했다. 어. 구독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 감스트만 봅니다. 어? 감스트 저주입니까? 네. 비연어지근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유명한 뮤지컬 콘서트 저는 티켓팅 대기하지 않고도 좋은 자리 꿰찰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인 좌석은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흔하고 디폴트 그러니까요. 사연. 어디 일 가나 이렇습니다. 해외 여행 가가지고 그 축구장 같은 데 가는 게 참 꿀이잖아요. 네. 너무 좋죠. 네. 1인석 자주 남아있어요. 맞아. 두 자리는 없습니다만. 한 자리 있어도 좀 비싸죠, 그런데. 예.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 꼭 혼자 축구를 잘 보고 옵니다. 꿀팁 하나 드리고요. 축구장 가서 혼자 있으면 손흥민도 외면할 거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중계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게 혼자 태극기 들고 있는 이렇게 남자들이 있어요. 맞아. 혼자. 그러니까 아. 손흥민도 그쪽으로 안 뛰어갔구나.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막 뛰어가서 막 하려다가 아 저기 또 혼자 온 배텐 비참러인가? 이러면서 네. 아, 네. 제가 새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 집 네. 청소를 딱 했습니다. 왜? 혼자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솔로분들한테. 뭘 또?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어 있죠. 제 집에 로봇 청소기가 두 개 있거든요. 좀 작은 거 하나랑 큰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 둘을 동시에 켜놓고 같이 청소를 한 거예요. 마치 세 명이 청소하는 듯한. 무슨 말이야? 왜 그래, 점점? 외롭지 않고, 네가 저쪽 해? 이런 느낌으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럼? 비슷한 사연을 이유경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배디가 얘기한. 커플 운동화 사서 러닝머신 옆에 놓았어요. 같이 뛰는 기분 느끼라고요? 똑같잖아! 이건 좀 다르다. 야, 뭐 달라, 똑같지? 이유경님은 좀 심하네. 예. 로봇 청소기는 움직여요. 작은 애 하나, 큰 애 하나. 거실 실내화 두 켤레 사서 현관 앞에 둡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거든요. 저도 두 켤레 샀는데. 아니 왜 저기요? 청소기도 두 개 사고 왜 그래요? 아니 슬리퍼는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몰라. 두 개를 샀어요. 근데 뭐 실내화를 잊어버릴 것도 장점이 아니고. 장점이 뭐냐면 그냥 이날은 이거 신고 저날은 저거 신고 하면 왜? 수명이 길어요. 뭘 언제부터 이렇게 아꼈다고. 네. 채팅창 배성재 사족보일 아니야? 두 컬레라고 하니까? 네, 저 집에 가면은 네 발 달린 동물 됩니다. 친구들이 매년 제가 모쏠 탈출한다, 못한다고 내기하는데, 이거 왜 내기를 하지? 아, 근데 이게 전 좀 그런 게, 그 작년 중순에 EPL 새 시즌 시작할 때 어떤 인간이 인터넷에다가 리버풀 우승이 빠를까요? 배성재 결혼이 빠를까요? 올렸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저한테 그 슈퍼러브에서도 물어봤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저도, 에이, 뭐, 제가 뭐, 글쎄요. 애매하네요. 그랬는데, 올해 리버풀이 지금 단독 선두질 줄 알고 있죠. 무서운 속도로. 어떻게 될까? 하필이면 그 프레임을 설정한 그 사람을 저는 법정에서 꼭 보고 싶어요. 왜 저를 거기다 걸고 들어갔는지. 그냥 리버풀이 우승하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축하할 일. 근데 왜 제가 배성재 거기, 결혼하고. 하필 거기 걸려가지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주 한번 해주시죠. 아, 저도 못하겠어요. 저주 한번 해주세요. 아, 리버풀 우승. 이게 국내에는 저 리버풀 팬들은 그 감스 때문에 네. 그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요? 리버풀 물어보지 마라.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 박펠레 카드도 쓸 수가 없네. 박펠레 저주 쓰려고 했는데. 채팅창에 배성재 결혼 대 롯데 우승으로 바꾸면 어떠냐고 프레임 전환에. 리버풀은 올 시즌 할 것 같다고. 아, 대결을 붙이지 마세요.